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전 알려드릴게요.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비례대표로 나간다고 랭킹 7이에요. 당선권이에요.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윤미향 씨가 들어있는 정대협에서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정의기억연대에서 뉴스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뉴스에 나왔느냐. 돈을 이중으로 타먹으려고 하다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에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서울시 등록단체예요. 정대협이.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정대협의 등기부상의 권리권자가 지금 윤미향 씨예요. 근데 이름을 바꿨는데 동일한 그룹이에요. 사무실도 동일해요. 2018년도 7월에 정의기억연대가 출범을 했는데 아무리 박원순 씨가 정대협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려고 해도 이름을 바꿔도 사무실도 갖고 하는 일도 갖고 대표도 갖고 그런데 지원금을 두 단체가 각각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이상하다. 이중으로 지원금을 요청했다고 해서 이것은 부당한 요청이다 해서 하나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정의기획연대라고 하는 뭘 정의가 전혀 아니죠. 얘네들을 자르고 정대협만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18년도 7월에 정의기억연대가 출범을 했는데 2019년 작년에도 두 단체 이름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를 붙인 저 사기꾼들이 두 번 이번에 신청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확인이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위안부 앵벌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그 전에 33위 무궁화의 대표 신미자 할머니의 말씀 그 앵벌이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입증됐고 부산의 김문숙 부산 정대협 대표가 왜 정대협 초기에 신부름 하던 윤미향이가 정대협을 돈벌이 하는 단체로 만들고 있느냐 라고 얘기한 김문숙 부산 정대협의 그 대선배의 말을 거역하면서 저렇게 앵벌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국회에 가겠다고 지금 줄 서 있어요. 나라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일본을 향해서 나라를 망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뉴스가 일본에까지 정대협이 두 가지 단체 이름으로 지원금을 정부 지원금을 타먹겠다고 한 뉴스가 일본에까지도 이제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윤미향이가 국회에 가면 우리는 국회 앞에 쳐들어가서 우리가 데모할 거예요. 정대협 앞에 가서 데모할 거예요. 바로 정대협을 할머니들 앵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단체의 그 단체의 대표가 여의도에 입성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